이분도 한번 이렇게 놓고 볼게요. 둘 잘라서 여기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근데 일단은 임수가 있고요. 관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인수도 있죠. 그다음에 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비겁이죠. 근데 일단 초장에는 관인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은 저기 직장으로 할수 있는 기질이 있죠. 관인상생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 여기서부터 열리겠죠. 보시면 여기서 인신충 하니까 요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계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지금 재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관운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볼때 재운이니까, 재운 관운으로 왔으니까 돈벌이를 한단 말이야. 그지? 재운에는. 근데 관운까지 오니까 어떤 관청이나 어떤 데에서 뭐 예주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정화나 병화는, 그죠? 본인 자체로 보면 해자축 운이 본인 자신은 안 좋잖아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 직장은 잘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몸이 아프든지 그런 운이 좀 세게 온다고.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서는 건강하죠, 정화가.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게 해자축 수국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건강은 나빠지는 거야, 지금. 근데 수가, 그렇죠. 이 사람이 반반이란 말이야. 화, 수가 반반이야. 근데 운이 전부 금수로 갔어. 그러니까 건강은 원래 조금 약한 거지. 근데 특히나 여기쯤 오면 좀 많이 건강이 좀, 내가 정일주인데 많이 좀 약하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화는 지금 보면, 정화는, 자, 록왕세 병사묘 절, 태, 양. 그지? 절, 태, 양. 요게 절, 태가 됐고, 그지? 여기가 묘가 됐고, 그지? 그럼 묘절태로 갔잖아, 본인 정화로 보면. 그 다음에 요거의 식신을 보면 기토잖아요. 기토 역시 똑같이 묘절태로 가죠. 또 조금 바꿔서 상관인 병화로 보면 이렇게 가죠. 절태양으로 가죠. 절태양으로 가죠. 요것이 왜 이렇게 보냐? 요거는, 아, 요것이 병화가 아니라 무토. 그지? 무토. 요건 나고, 요건 나의 활동이란 얘기예요. 나의 활동이 조금 약하게 꺾이는 거죠, 여기서 가면. 그치? 건강상 좀 그렇단 얘기죠. 축, 여긴 인이지. 여길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지? 축까지 넘어가면 괜찮은데,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무술이잖아요, 올해가. 내년이 기해잖아요, 경자잖아. 그러면, 정화는 술에, 자, 록왕세 병사묘 절태 양궁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양, 아까 얘기한 대로 태, 절로 가죠. 그죠?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운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그렇고, 여기고 세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죠. 하는 일은 뭐 그런대로 괜찮게, 뭐 관운이니까 그런대로 되기는 되겠지만, 조금 몸이 좀 이대운 들어와서 특히 49, 50, 51, 52, 53, 54살부터 해대운 들어오면서부터 몸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아무튼 이제 그렇지 뭐. 그리고 보자. 임인, 인오술의 축, 인오술의 축뭐 그런 건 없고. 이 사람 보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그냥 정화일주인데요, 요게 마누라죠. 예? 경금이 딱 마누라로 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또 하나 있어, 그지? 신금이, 그지? 근데 떠 있는 여자가 둘이라는 거지. 숨어 있는 여자는 또 하나 있네, 여기 신금. 그지? 그렇잖아, 이렇게. 떠 있는, 이게 마누라야, 이게. 현재는 이게 마누라고, 여기 숨어 있는 여자, 또 이게, 또 하나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여자는 언제쯤 만날까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자가 있죠. 여기도 있죠. 그죠? 근데 요 축은 여기서 나타나기, 여기서 나타나기가 쉽죠. 축술형으로 땅 때리니까 신금이 탁 튀어나오는 거지. 이 사람 나이 39. 어쩌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 유축합에서 이제 여기 있는 신금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뭐 남자가 뭐 여자가 뭐 한둘 있으면 어떤가, 그지? 그지? 여자도 남자가 한둘 있으면 어떻고, 그지? 뭐 그거야 상관없지. 자, 봅시다. 또. 응? 바람둥이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바람둥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여자가 좀 있다 이런 정도지. 뭐 도화살이 있나 뭐. 응? 사유축에 요게 도가 도화네. 요게 오가 도화네. 이분 혹시 어머니가 미인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쁘죠? 엄마 자리잖아. 그지? 엄마가 원래 미인이야. 근데 이 사람도 도화기가 있긴 있는 거지. 이게 도화가 요쯤 있으면 언제 바람 핀다는 얘기야? 젊어서부터 바람을 핀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게 한번 보고. 아니, 인기가 있다는 얘기지. 꼭 바람 핀다는 게 인기가 있다. 7 경호. 일단 한번 볼게요. 7이니까 여기 암이고. 이 사람 돈도 많이 띠켰나요, 혹시? 네. 네? 자, 우측 파고. 아니, 일단 보면 돈궁에 암이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경금이 탁, 경신금이 다 떠 있잖아. 제가. 그럼 돈을 많이 띠켜야 맞지. 그지? 많이 띠켜야 돼요. 방법이 없어. 네. 아니, 그리고 돈을 안 띠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그지? 그 다음에, 이 이민. 이렇게 됐고, 이니까 여기에 암. 인신충파. 여기 가정도 좀 그렇죠? 그죠? 여기 보면 가정궁에 암파가 다 먹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처가 무슨 일 해요? 집에 살림하면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지? 암파를 먹었으니까. 그리고 요 돈을 보면 돈궁에 날라가죠, 돈이? 구암이니까 날라가는데 요게 사업이죠. 사업해서 날라갈 수도 있고 교재로 날라갈 수도 있죠. 그죠? 교재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하시나 혹시? 교재비는 안 들어? 응? 그러면 저기 뭐야? 바람 피면서 돈 날렸나? 응? 아무튼 돈을 좀 날렸고 본인은 자 본인은 한번 보자고요. 삶은 새로운 것이고요. 만약 이 사람을 팔을 자기 직업으로 본다면 뭐가 될까요? 팔이. 팔을 직업으로 본다면 뭐가 될까? 팔을 그냥 가만히 생각. 산, 건물, 그지? 건물 짓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죠. 팔이 건물이잖아. 토건업? 아니, 건설업?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팔이니까. 근데 이 사람 이제 여기 보면 어때요? 크게 벌리긴 벌리는데 약간 고통이 따르겠죠, 그죠? 크게 하는데 고통이 사업에는 이게 사업궁에는 크게 하는데 고통이 좀 따르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 있었겠지만 조금 날라가죠. 오왕이니까 실수 고통 이렇게 봐야죠. 실수 미스 같은 것도 있고 고통도 있죠. 부동산은 가지고 기회궁은 구호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할까? 혹시 재개발 이런 거 해요? 건설인데 재개발은 아니고 오가 있어서 이게 기회궁이라 이거는 한번 저 한번 했던 거 망가진 걸 다시 한다면 예? 그런 거 되죠.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하면 좋겠고 그런 걸로 해서 뭐 그럼 빛을 보는 거잖아. 이게 기회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큰 일 그럴까? 아니면 큰 여자 그럴까? 그지? 아니면 일과 여자 그럴까? 근데 요거 보시면 그죠? 섹스는 즐기기도 하고 급하게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네. 그지? 응? 아니 못하는 거지. 하다가 마는 거지.
팥살이 있으니까. 뭐 대충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사를 안 봤나요? 그죠? 지금 7이 어디 했어? 두 번째 7이 여기 있잖아. 감군경사인데? 자, 경사가 이 사람이 건설업을 하는데 감군경사야? 그러면 머리 쓰는 거. 감군경사 머리 쓰는 거. 아니,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잘못했지, 내가. 이 사람이 2잖아. 아이씨, 내가 왜 이상하게 보고 있어. 2가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리군경사죠, 리군경사. 뭘가 밝히는 일? 그, 뭐, 건설업을 해도 좀 뭐, 이쁜 건축물? 이런 거 하나? 혹시 그런 거 해요? 이쁜 거. 뭐, 이렇게 좀, 이쁜, 뭐, 인테리어도 가능하고. 하여간, 글쎄, 그러니까 좀 이쁜 거. 밝히, 리군 경사니까. 똑같아도, 빌라 같은 걸 이쁘게 져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지. 리군 경사라 좀 이쁘게, 좀 화려하게 짓거나 이쁘게 짓거나. 그러한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대충은 구구대충이네. 또 마찬가지네. 구구대충. 뽀대 있게 진대든가. 그치? 이쁘게 화려하게 진대든가. 이런 쪽이죠. 아니면 사람이 좀 화려합니까? 수수해요? 잘생겼어? 본인 눈에 잘생겼겠지. 그치? 아니. 원래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네, 그렇다고 보죠. 다음에 이제 한번 쭉 그렇게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원래 제가 잘 그래요. 인 여기가 이래서 오. 어렸을 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오왕이 계속 있어.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 21에서 25부터는 괜찮죠? 근데 26에서 30에 결혼을 했겠죠. 4가 있으니까. 가정궁이고. 31에서 35. 이때는 조금 고생했을 수가 있어요. 안파가 붙어서. 36에서 40. 이때 바람 폈을 수가 있어. 응? 4가 교제라고 보고 안검살이 붙었잖아요. 숨어서. 이게 태궁이잖아. 태궁은 돈도 되지만 뭐도 돼? 연애가 되잖아. 그죠? 연애가 되잖아. 그 다음에 41에서 45, 46에서 50. 이 사람 이제 50 넘었으니까 51에서 55, 56에서 60. 그치? 이때 조금 아팠을 수가 있죠. 오왕살이 있고, 일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아프다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간궁이잖아. 허리 척추라고 봐도 되죠. 허리나 척추 쪽이 아플 수 있는 거죠. 척추나 이런 데가 아플 수 있는 거지. 요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척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척추를 보면 뼈도 되고 뼈랑 뼈의 부속물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한번 더 보죠. 이제 57세니까. 그지? 이제 57세까지 가야 되잖아. 아, 57인가 지금? 그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56세부터 아프잖아. 지금 보면. 여기도 조금 아플 수 있죠. 여기도. 그럼 보자. 56, 이제 57. 여기네? 58. 59 참 좀 나쁘죠? 60까지. 그지? 자, 보세요. 여기에 오왕사라고 일하고 일도 병이에요. 오도? 오는 암을 뜻해, 암. 오는 이렇게 볼 땐 암이에요. 암 잘 안 보이는 거. 근데 56세도 그럼 그렇고 57은 좀 낫고 올해는 58 가면 또 팥살이 하나 붙죠. 감궁이야. 여기 가면 암파가 다 붙어. 그지? 59세가 제일 나쁘죠. 60에도 또 오가 붙죠. 계속 아파. 걱정스럽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자, 사람은 제일 먼저가 뭐죠? 돈? 아니고 건강이 이거야, 진짜. 제일 문제죠. 오황이 붙잖아요. 오황의 정축이죠. 충,
이미 중 팥살 또 이잖아. 그렇게 되고 이니까 또 암이고 인신 뭐야? 이 양반 혹시 이혼하려고 안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이 가정국이 깨져 버렸어. 응. 네, 이쪽에서도 이혼 한번 추고 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좀 별로 재미없어. 그리고 요게 여기는 묘야, 정의 축은 묘지야, 묘궁이야. 그러면 배우자가 묘지야. 배우자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안 서,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별거에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별거면 좋은데 별거는 하겠지. 뭐 때때로 별거하고 살았겠지. 응? 별거 안 했어요? 아니 별거인가 한 게 아니고 바깥에 여자 두고 가끔씩 자고 가고 그러면 그게 별거지. 무슨 뭐 아주 별거. 건강상에도 예. 좀 예. 기운을 예. 묘가 돼버리니까. 예, 예. 그렇죠. 미치잖아요. 묘절. 네. 그렇죠. 네. 묘절 이렇게 가니까 네. 건강이 자꾸 나빠져. 이 뒤로 가면.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만히 보면 여자 관계를 하면 어떻게 돼? 이 남자는 여자를 자꾸 하면 좋을까 나쁠까? 그죠? 여자 관계를 하면 안 좋아. 왜냐하면 칼로리 소모가 너무 세. 여기 전반기는 괜찮은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배운 세운이 그렇게 운이 특히 54살 넘어서 하면 문제가 있어. 그렇지. 그래. 정설이 심하면. 예. 그렇지. 신이 많은 나이. 그렇지. 설기가 심하면 가신다 이 말이야. 불이 꺼져. 한참 어리긴 뭘 나도 57세부터 잘 못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불이 일리 왔대니까 무슨? 응? 나는 57세부터 내 강의하면 야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 내가 강의에. 응? 여자 얘기를 하고 56세까지는 내가 절대 그런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여기가 너무 깨지잖아요, 그죠? 이 61세부터 넘어가는 걸로 보면 그다음에 돈 꿈은 사칠이야. 뭐 열심히 자기 사업해서 돈을 버는 건 맞고요. 그래도 부동산 궁도 먼저보다는 뭐 크게 좋아진 건 없네. 그지? 1이나 8이나 좀 낫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된 한번 볼게요. 뭐 특별히 좋은 건 없고. 대충이 88 대충이죠. 그러면 이 88 대충을 뭐 변화인데 좀 나쁘게 보면 이게 척추라든가 관절 이런 거고. 88대충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뽑으니까 88대충이 나오는 걸. 그지? 이쪽으로 자꾸 나오잖아. 그러면 병도 아마 이쪽으로 관련된 병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디 아파요 이 사람? 어디? 무슨 암? 골수암이 이쪽이잖아. 네, 척수암이죠. 아 척수에 물이 마른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분도 보면 이분은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까지는 건강하죠. 요거 두 개는 건강한데 나머지 글자를 보세요. 두 자 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다 나를 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강하다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야? 여기까지야. 그 이후부터는 강하지를 못한 거야. 약한데 하든 버릇이 가락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지. 그지? 그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 그렇죠. 그렇죠. 철마리도 먹었어야지. 지금 먹어서 될까? 이미 갔는데? 천만은 이미 저기 음이 허해서 응. 이 화가 동해서 이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내려주잖아. 아 그럼 지금이라도 천마 먹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게 소승명탕이라고 하는 것이 천마 때문에 그게 풍의 치료방에 그럼 나도 천마 먹어야 되겠네. 아, 천마 좋지. 천마 먹지. 좀 많이 사가지고 나도 주셔. 아 그래요? 천마가 만가요? 아니죠. 예, 네, 만은 아니죠. 막과예요. 아 막과. 막과인데 천마는 빨가요. 근데 바람이 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 천마고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돼지 감자처럼. 근데
위에 이제 금, 이 표, 표피에 보면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쪄서, 이런 소울에다 말려서, 분말로 갈아서 이렇게 먹으면, 풍해야 아주. 아. 그게 또, 안에 그 색이 백색이에요. 예. 백색이니까 수하고 연결. 금생수니까, 예. 그죠? 예, 술을 생해주는 색이잖아요. 예, 갈아서 마적으로만 된 건. 아, 천마? 아, 알았어. 그냥 천마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천마가 있어. 마가 아닌. 천마, 뭐 이게. 밭에서 재배하는 그런 마하고는 다른 거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천마라고 따로. 예. 천마가 따로 있어. 그런 약재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볼게요. 여기도 대충이 뭔가 팔팔 대충이고. 자, 이 사람이 인생이니까 여기서부터 61에서 65잖아요. 66에서 70, 요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지? 오왕살이 있으니까. 71, 75, 76, 80, 81, 85, 86에서 90, 91에서 95까지 가지, 그지? 요것만 넘어가면, 어디가? 여기 10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년을 넘어가면. 그지? 이게 안 되면. 고진감 내야 되겠다. 글쎄요,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살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그지? 네. 지금 현재 암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암이 좀 많이 갔지, 많이 갔지. 수척해진 것 같아요. 네? 수척해진 것. 예, 네, 수척해졌다고 봐야죠. 몸이 좀 줄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보니까. 늙잖아요? 늙으면 줄어들어. 나도 키가 줄었어. 보니까. 키도 줄고, 이제 많이 줄어. 그리고, 진짜 옛날에는 진짜 제가 팔씨름이 팔이 좀 강해가지고, 제법 했는데 요즘은 약해. 그, 아파. 일을 좀 하면 아파. 참, 뭐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뭐. 늙으면 다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처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금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천마를 먹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저번주에 말씀하신 대로, 현미를 싹을 튀워서 분말로 해서 먹고, 그 싹은 얼마나 튀우면 돼요? 그냥 조금만 튀면 되나? 아니, 조금만. 요즘 같으면 3일 지나면 많이 커요. 아. 그렇지. 말려서 그걸 분말로 하는 거지. 분말. 근데 그게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렇겠죠. 씻으면 안 돼요. 씻으면 안 되지. 그게 그건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일단. 네.